층 속에 저런 새가 왜 어떻게 있는 거지? 두 가지. 이거 하나는 이거 혹시 잠깐 찾아봐라. GCX 소속 전 직원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갈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하세요. 출근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쯤 됐네요. 출근할 때 일부러 좀 빨리 나가요. 아, 차 막히는 게 싫거든요. 사무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출근했고요. 여기가 저희 플랫폼 디벨롭먼트 팀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 한번 구경할까요? 저희 사무실은 공유 오피스에 있어요. 여기는 공용 공간이고요. 얘는 커피 머신. 커피는 두 가지. 구수한 거, 산뜻한 거. 전 산뜻한 게 좋아요. 얘는 얼주과들의 필수품, 제빙기. 특이하게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스타일러도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스타일러를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는 미팅룸. 여기도 미팅룸. 여기는 공용 공간. 여기서 한 점심시간에 밥도 먹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릴렉스 쇼파가 있는데요. 얘가 되게 편해요. 보시면 얘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쉴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인기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저의 일정입니다. 네, 오늘 레이건이 있네요. 아침에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랑 데일리 미팅이 있고, 오늘 점심은 저희 팀 직원 중 한 명이 월요일날 생일이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3시에도 미팅이 한 건 있고, 네, 5시 반에도 미팅이 한 건 있네요. 이렇게 오늘의 제 일정은 4건 미팅. 뭐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개발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랑 여러 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메일도 확인하고 저희가 유지보수 해주고 있는 업체들 시스템 상황이 어떤지 모니터링도 아침에 진행을 하고요. 뭐 크게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출근해서 바로 해야 될 거는 이로써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개발자한테 가장 힘든 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근데 그 장애가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일 땐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근자가 왔어요. 출근자 만나보러 갈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어느 팀이세요? 아, 저는 마케팅 플레이어드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경희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짠. 됐다. 오늘 점심 먹을 곳. 점심 시작. 잠깐 출연하는 기획과사 상무님. 산책할 수 있는 송계천. 어디 두루미야, 두루미. 확대. 확대인가? 오! 두루미 아니야? 도심 속에 저런 새가 왜 어떻게 있는 거지? 저희가 있는 사무실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무실, 덥다. 얼른 가자. 오늘 BAT 고객의 요건 때문에 회의가 잡혔고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10년 넘었을 네. 것 같아요. 조직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GCX는 원래 작년에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제 세일즈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고요. GCX 소속은 하나의 회사, 메가존 클라우드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GCX 팀 자체는 메가존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디스커션 그리고 펜타클이라는 원래 세 개의 회사가 하나의 그 세일즈포스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뭉쳐져 있는 팀 구조이고요. 메가존과 디스커션은 지금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커션 소속의 개발 팀장이긴 하지만 메가존 클라우드의 GCX 팀의 플랫폼 디벨로퍼
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개발자들의 사용하는 주툴은 아무래도 개발툴이 되겠죠.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개발툴이고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들. 그래서 개발코드는 이제 이런 툴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툴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영업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기타 이제 관련된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세일포스라는 툴. 얘를 개발하는 게 아까 그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인 네, 그 개발 툴이 이 내부적인 코드를 건드려서 필요한 요건에 맞춰서 개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슬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단위로 이런 슬랙 방들을 만들어서 네, 저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문서화시킨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노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노션은 저희 팀 DCX 소속 전 직원들의 네,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신입 입사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셔서 네, 거의 매주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건의 미팅이 있지만 오늘은 총 6건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2건의 미팅이 더 남았네요. 아, 네. 오늘 미팅 언제 끝날지. 네.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미팅을 통해 고객사랑 말만 하다 끝났네요. 아, 저는 개발자인데 요즘 코드 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일도 미팅이 4건이 잡혔네요. 아, 내일 아침에도 다시 또 오늘과 같은 반복적인 일상의 해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내일은 이제 불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그러기 위해선 오늘 저는 열심히 이제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갈게요. 다음에 봬요.